길리 뭐해? 산책 중이야. 방해하지 말아줄래? 나도 같이 산책할래. 산책이란 건 두 다리로 걷는 걸 의미해. 넌 다리가 없으니 좀 힘들지 않을까? 그럼 이만. 다리라고? 틸리, 뭐 하고 있니? 다리를 찾고 있어요. 다리? 아, 인형 다리 말이구나. 그거라면 저기 있는 거 아니니? 찾아서 다행이구나. 조금 있다가 식사하러 오렴. 틸리, 나도 다리가 생겼어. 이제 제대로 된 산책을 할 수 있다고. 척, 무슨 짓이야? 어서 돌려줘. 싫어. 어서 산책 가자. 내 인형 다리를 훔친 녀석과는 산책할 생각 없어. 그렇다면 짜잔, 그럼 이 다리는 어때? 엄마, 누가 자전거 바퀴를 훔쳐갔어요. 안 돼. 그렇다면 이 다리는. 어머, 거품기가 어디 갔지? 그것도 안 돼. 그렇다면 짜잔, 이건 어때? 조용한 걸 보니 어디서 훔친 건 아닌가 보군. 내가 식사할 동안 다른 건 모두 제자리에 돌려놔. 나도 다리가 생겼다. 오늘 아침은 그냥 빵이란다. 거품기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. 내 자전거 바퀴도 없어져버렸어. 걱정 마세요. 모두 제자리로 돌아올 거예요. 아침부터 왜 이리 소란스러워? 척, 당장 제자리에 돌려놔. 다리, 거품기, 바퀴, 그리고 우리 아빠 뿔까지. 뭐? 그럼 산책은? 우리 가족 물건을 훔치는 녀석과는 산책 갈 생각 없어. 내가 순순히 돌려놓을 줄 알고. 이런, 거품기가 드릴이 돼버렸네. 이거라도 쓰세요. 어머, 인형 다리는 어디 가고? 그러게요. 저비, 아빠 회사 다녀올게.